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운전 테스트를 나갔는데 일단은 엔진 미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분명히 팔아도 뒤탈은 안 생기겠다, 분명히 하자는 없겠다, 스마트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스마트키 추가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대형 차량에서 이 옵션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바로 썬루프 옵션이 추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중고차라고 하게 되면 이제 키로수 연식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현대에서 잘못 만든 차량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차량 중에 제네시스가 있죠. 오늘 그 차량 한 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연식 가격 대비해서 금액대가 너무 좋은 차량인데 그 차량 일단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그 차량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식에 19만 7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의 성능 기록부상 울량호 판정받은 그런 녀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찍기 전에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제 키로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20만에 육박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운전 테스트를 나갔는데 일단은 엔진 미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분명히 팔아도 뒤탈은 안 생기겠다, 분명히 하자는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가 된 차량이고요. 20만 키로가 안 넘었기 때문에 성능 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외관만 살펴봤을 때는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온 차량들보다 외관은 깨끗한 것 같아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돌빵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세차 같은 거 많이 돌리면 이제 스월링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장기스 같은 게 눈에 보이는데 거미줄처럼 그런 흔적조차 안 보이는 차량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쪽 제네시스 마크가 조금 까졌어요. 근데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이런 부분은 뭐 큰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백화 습기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꽤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ID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차주분께서 LED 라이트로 교환을 해놓으셨는데 그것 또한 구변이 완료된 차량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뭐 검사 받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이거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 다 짚어서 넘어가면은 엄청 많겠죠?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냥 연식 키로수 모든 걸 감안해서 외관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문쪽 보시면은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사이드 쪽에 약간씩 찍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문콕도 없고 단차, 색틀림 아예 없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남아있고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흠집 하나 없는 굉장히 관리가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 남아있고요. 아무래도 후륜구동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뒤쪽 타이어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뒤쪽은 아직 빵빵하게 남아있고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흠집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틴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도 흠집 하나 없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관리가 잘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012년식 준신형 모델이죠.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앞뒤로 페이스리프트 과정을 거치면서 뒤쪽 대려등도 이렇게 LED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프백 두세 개는 무난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연식 키로수에 비해서 전 차주분께서 관리는 훌륭히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 하나만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굳이 한 가지 흠을 잡자고 하면은 지금 이쪽 조수석 앞도어 쪽에 살짝 문콕 자국이 있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정말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시면은 문콕 이런 거 한 2-3만원 정도면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서비스로 나간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감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막 오염, 이염, 찢어짐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리어 암레스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뒷좌석 열선 시트와 라디오 컨트롤러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들 이제 그랜드 등급이라고 해서 스마트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스마트키 추가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원큐에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 살펴보게 되시면은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키로수 197,314km 주행한 녀석이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고 관리를 하셨고요. 안쪽에는 당연히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사용자 설정 버튼,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하단부 센터페시아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는데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양 옆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설정 버튼들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과 하단부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컨디션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실내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녀석이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모두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과 대형 차량에서 이 옵션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바로 썬루프 옵션이 추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직 예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3300cc 고배기량 차량이다 보니까 묵직한 감성까지 느끼실 수 있다는 점과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와 같이 제네시스 BH 차량 330 그랜드 프라임팩 등급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이 지금 키로수가 19만 7천이라 그래가지고 막 분명히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19만 7천이면 뭐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나 타라 뭐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미션 컨디션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갖고 시운전 테스트 했을 때 차량 문제 있으시면 정말 뭐 귀싸대기 한 대 때리셔도 될 정도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만큼 고객님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